네, 오늘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이것만큼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뮨찬이라고 하는 18세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. 예, 축하합니다. 피아니스트 이뮨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네요.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, 최연소 우승 기록이라고 합니다. 대회가 생기고 난 다음 후에. 예. 자, 반 클라이번이라는 사람은요, 이 콩쿠르를 만든 사람,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. 근데 미국의 피아니스트였고, 러시아에 가서 우승한 최초의 미국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, 뭐, 물론 그거는 한참 전 얘기죠. 한참 전 얘기고요.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콩쿠르가 만들어졌는데,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지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. 2017년엔 선우 예건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죠. 그러니까 한국인하고도 인연이 좀 있죠. 예. 그래서 이번 이뮨찬은 최연소 나이 18세로 우승한 한국인인데요. 근데 여러분 양력을 보면요. 뭐 이런 거쭉다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고 순수 국내파라고 합니다. 유학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요. 참 대단하죠, 그러니까. 예. 자, 그의 피아노 연주는요,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요. 보면은 지금 이게, 이뮨찬 씨가 지금, 피아니스트가, 라흐마니노프의 3번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작품인, 저기 그 장면인데요. 이거 지금 여러분,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, 근데 조금 약간 그 소리가 좀 너무 볼륨이 작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. 왜 기술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. 근데 여러분, 이 3번 피아노 협주곡은요, 진짜 이 세계상에서 가장 어려운 곡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. 근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뭐랄까 악상을 대담하게 펼쳐내야 되는 굉장히 대규모 스케일의 곡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곡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습니다.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뭐 손에 꼽히는 명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우승한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이 연주가 끝난 다음에 청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고 있고, 이 지휘자는요, 막 눈물을 훔치는 감동에 젖어가지고 막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. 아주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고요. 예. 그래서 여러분,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뮨찬이라는 분이 18세의 나이로 지금 우승을 한 굉장한 지금, 그런 쾌거를 이루어냈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여러분, 콩쿠르라는 거는요, 경력의 시작일 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, 이제 자신만의 연주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기원하고요. 그리고 이분의 연주도 늘 즐겁게 듣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예,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요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예, 오늘은 기분 좋게 저도 와인 한 잔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항상 감사합니다.